좋은 누리 양이 청주 야산에서 실종된 지 벌써 9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2,000명이 넘는 인원이 수색에 투입됐지만 조양의 흔적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범죄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종 첫날부터 현재까지 경찰과 소방, 군 병력 등 수색에 투입된 인원은 모두 2,000여 명. 하지만 조양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수색은 청주시 가덕면 생수공장에서 무심천 발원지까지 1.2km 구간을 중심으로 인근 야산과 저수지, 마을 일대까지 이뤄졌습니다. CCTV와 실종 시간 3시간을 전후한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인근을 지난 차량 50여 대를 조사했고, 열화상 드론으로 정밀 수색도 벌였지만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양이 내려오던 산길은 양쪽에 수풀이 우거져 있고 갈래길이 많지 않아 길을 잃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족 등 사고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둔 상태입니다. 한편 조양의 어머니는 조양이 냇가를 방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혼자 내려가 돗자리 근처나 차량에 있을 줄 알았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양이 범죄에 의해 현장을 벗어났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조 운누리 양은 실종 당시 회색 반소매에 치마바지 차림으로 파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